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윤병수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이들이 있습니다. 때론 너무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잊기도 하는데요. 남들은 그저 스쳐가던 희미한 빛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한 이야기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스타트업의 궁금한 속내를 함께 들여다봐줄 거울 같은 멘토 허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재입니다. 거울을 좀 자주 보시나요? 가끔 봅니다. 자주 보셔야 되는데 이제. 자주 봐야 되는데. 거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거울은 그 현재의 상태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렇죠. 예. 거울은요, 솔직합니다. 네. 예, 있는 그대로 거짓말을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어떤 가감 없는 모습을 우리 대표님께서 그대로 비춰주는 어떤 거울 같은 멘토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나 장밋빛 미래만을 응원하는 그런 멘토가 아니라 네네. 정말 있는 그런 현장의 문제, 현재의 문제들을 잘 짚어주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주는 그런 멘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프닝이니까 포장 잘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또 우리 허재, 네. 어떤 그 코트기에는 예, 그죠? 농구 천재 허재가 있다면 그렇죠. 정말 우리 런웨이의 어떤 멘토 천재 허재가 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패스하고 드립을 딱 쳐서 골이 날 수 있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깨진 거울은요 다시 정말 붙일 수가 없습니다. 때론 냉철하게 때로는 확실하게 자 볼록거울처럼 두드려지는 활약을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자 과연 오늘 어떤 분을 비춰볼 건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전할 수 없던 마음, 너무 어려웠던 이야기.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간절한 순간의 기록. 그렇게 빛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늘 곁에 있겠습니다. 나를 달리게 했던 희망의 빛. 그 착한 반짝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 우리가 또 그 영상만 봤을 때는요. 네. 굉장히 또 어떤 감성적인 어떤 발라드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예, 뭐 여자친구를 어떤 지키기 위한 어떤 뭔가 불빛. 예, 뭐 당신을 어떤 지키기 위한 무슨 방지 뭐 약간 이런 느낌만 봤을 때는 야, 뭔가 그 호신용. 네. 뭐 이런 느낌. 그런 컨셉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다는 건 네.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 이 영상만으로 봤을 때는 예, 예. 구체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알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상에서 예. 딱 하나를 좀 봤습니다. 신호등이라는 걸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예, 예. 그 뭔가 교통이나 뭔가 그런 시스템을 관제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예. 근데 저는 또 의외로 이런 분야는 스타트업이 진출하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옆에 계시니까 뭐 바로 만나봐서 예,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야, 대본상에 노래 한 곡을 부르면서 유쾌하게 시작하는 어떤 느낌이 나 있어요. 아, 네. 예. 자,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자, 대본대로 한번 가죠. 깜빡깜빡이는 희미한 기억 속에 자 그래요 갑시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만나봐요 그때 만난 그 사람 자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다가올 V2X 시대의 가장 큰 데이터 회사가 될 알테이 이태우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아 굉장히 젊은 분이십니다 네.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현재 26살 와 26살 원숭이띠 네 그렇습니다 야 나랑 한 바퀴 돌았어 아. 야 대단합니다 예.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신데 그런 공간들은 다 사유지입니다 이런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예. 정부로부터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네네. 이로 인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볼록 거울이나 과속 방지 턱과 같은 어떤 구시대적인 시설물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예.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저희는 스마트한 시설물을 통해 해결하고 또 경비원 분들과 같은 관리자에게 불법 주정차나 실시간 사유진의 교통 상황과 같은 정보를 제공드릴 수 있는 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야, 이거 뭐 수능 문제 아니죠? 아. 네. 차근차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기술이 사용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올해 4월 단국대학교 죽정 캠퍼스 안에 저희 제품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으로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운전자가 우회전하기 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간 신호로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신호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이 레퍼런스를 토대로 예. 지금 서대문구청, 예. 신촌이나 홍대 일대에 저희 제품이 53개 정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스마트시티라든가 어떤 미래도시의 이야기는 많이 듣긴 했어도 아직 실감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스마트한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된 건가요? 지금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예. 2022년에 네.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이제 상용화되면서 달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운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만큼 뭐 교통이나 뭐 환경, 안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하나에 묶어서 통제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 그런 것들이 구축된 스마트 시티가 예. 한 80여 개 정도가 생겨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야, 얼마나 빠르게 또 달릴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만큼의 이제 기술이 빠르고 그에 필요한 굉장히 시적절하고 트렌디한 그런 저는 아이템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야, 빠르네요. 사업을 굉장히 또 젊은 감각대로 빠르게 가고 계시는데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2015년 1월에 개인 사업자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예. 그렇게 시작을 해서 1년 전 저희가 법인으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 팀원의 규모는 6명의 초기 창업 멤버와 예. 3명의 시니어급 연구개발 인력분들과 1명의 실무를 총괄하시는 분까지 해서 1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와.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교통 시스템, 뭐 그런 교통 신호 등 이런 쪽 분야로 스타트업이 진출하는 게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네. 그만큼 뭐 공공기관이랑 연계한다던가 뭐 또 들어가는 초기 투자금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어디서 자본 조달을 꽤 크게 하셨던 그런 뭐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뭐 자본 조달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저희도 뭐 다른 이제 스타트업 분들의 대표님들과 마찬가지로 예. 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혜택들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초기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아시다시피 이제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자본금과 같은 부분들은 저희 팀원들과 함께 뭐 디자인 작업을 한다거나 네네. 아주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시작을 했고요. 예. 뭐 투자도 많이 받게 돼서 이번에 그렇게 열심히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김새가 똘똘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뭐 똑똑해 보이시고 굉장히 청년의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자, 그래서 제가 그 따끈따끈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심장 박동수를 높여줄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아우, 예, 안녕하세요. 야, 오늘 이렇게 또 일찍부터 와 계시네요. 와,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자, 저는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출동 준비 완료. 가장 먼저 안전띠부터 챙기는 현프로인데요. 출발합시다. 깜빡이 켜고. 하지만 야, 출발과 동시에 돌변. 오른쪽 보고 돌아야지. 아, 누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작진에게 폭풍 잔소리를 늘어놓는데요. 야, 시선을 좀 이렇게 넓게 보라고. 아유, 운전을 왜 그렇게 해. 다소 불안불안한 운전 실력에 그간 숨겨왔던 현프로의 잔소리 보는 대폭발. 와, 너 때문에 이제 답답해 죽겠어. 오늘 우리가 찾아가는 대표님을 내가 진짜 빨리 만나고 싶다. 그분을 빨리 만나야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겠니? 아, 나 진짜 답답해 죽겠네, 운전하는 거 보고 있으면. 마침내 찾아온 이곳. 네, 오늘은 이렇게 힘겹게 또 어떤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을 또 찾아갑니다. 와! 와! 나와 계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야, 대표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아니, 운전을 하는데, 막 우회전을 하는데, 굉장히 막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위험. 그런 위험을 덜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네. 오늘 제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예, 그럼 저는 들어가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공유합니다. 네. 예, 약간 7이 들어가고요. 별표 눌렀습니다. 네. 갑자기 발생한 돌발 상황.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안 들어오세요?
뭐지? 야, 이게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거 뭐지? 오, 이게 신호등인가? 오, 색깔이 바뀝니다. 어, 신기하다. 아, 야, 뭐 별게 다 있네. 뭐 또 이런 거를 또 이렇게. 근데 대표님 안 들어오십니까? 아유, 참. 아유, 희한하신 분이네. 안녕하세요. 아니, 왜 혼자 저를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예, 근데 이거 신기하네요. 이게 어떻게 그 제가 다가가면은 빨간색이 되고요. 네. 또 제가 이게 빠지면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이게? 좌회전보다 시야에 각이 좁은 우회전. 특히 사각지대에서는 건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라고요. 저희의 핵심 기술 중에 네. 한 번 더 흥미로운 점은 이 CCTV입니다. 흥미롭다고요? 네. 그냥 이거 그냥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이 CCTV인데요. CCTV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저희의 이 알트 플러스라는 핵심 보드로 예. 지능형 CCTV로서 동작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요. 지정된 구역 안에 사람이 들어오면 보행자를 인식하는 똑똑한 CCTV. 평소에는 노란불이 들어오는 평범한 신호등이지만 CCTV가 사람이 지나가는 걸 인식하면 빨간불로 바뀌도록 신호를 주는 원리라고 하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데요. 기존의 CCTV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회로 기판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은 물론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팀원들과 함께 개선해왔는데요. 오, 사람만 감지한다고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옷 같은 거는 예. 호기심 발동. 안 해요? 과감히 입고 있던 옷을 던져보는데요. 놀랍게도 사물에는 응답하지 않는 신호등. 어, CCTV 그 원리나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알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고요. 이들의 비밀을 쥐고 있는 개발자. CCTV를 저희 알트 플러스로 이용해서 지능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이 그 CCTV 영상에서 오브젝트를 디텍팅해서 그 오브젝트를 이용한 디텍팅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습니다. 런웨이 3년차 MC에게 닥친 시련.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잠깐 조금만 얘기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예. CCTV가 물체를 감지하게 만들어주는 그 두뇌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옷 이런 건 감지가 안 되잖아요. 네, 옷은 감지가 안 되죠. 왜냐하면 학습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 방법은 네. 학습을 시켰기 때문이다. 네,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똑똑함의 비밀은 바로 학습. 길고도 오랜 시간 셀 수 없이 다양한 사람들의 포즈를 끝없이 학습한 결과 마침내 남녀노소 누구나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찬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겨울 현프로와 함께 밖으로 나온 대표 거리를 활보하며 사진을 찍는데요. 아까 사진을 왜 찍냐고요? 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네.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맞죠? 예. 근데 이런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런 대표의 질문에 당황한 현프로. 주차만 해놨을 뿐인데 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골목길은 네. 좁아져 있죠. 근데 이런 골목길에서 화재가 난다면 예.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뭐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예. 해결하고자 네. 저희 기술을 두 번째 프로젝트로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아, 그러니까 사진을 왜 찍느냐고요,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 예. 저희 팀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직접 가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눈으로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사무실에서 팀원들은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 중인데요. 지능형 CCTV,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위풍당당. 과연 지금 이들이 해결할 문제적 상황은? 되게 멋있게 들어오다가 일단 문부터 예, 통과해야겠네요. 이렇게. 장소를 옮겨 뭔가를 설치하고 있는 사람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요. 차 지금 들어왔어요. 임의로 지정한 주정차 구역 안에 불법 차량이 들어오는 순간 영상이 빨간색으로 바뀌며 네, 경고 완료. 그러면 이게 빨간 경고가 들어왔다라는 걸 누가 알 수 있는 겁니까? 통신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이나 예, 예. 아니면 뭐
구청 관계자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리게 되고 단속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이게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이제 좀 알겠습니다. 아, 아까 소재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다가 이제 이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현 프로가 되는 길 멀고도 험한데요. 아, 또 어딜 가는 겁니까 또? 저희 제품이 납품되기 전에 예? 저희 제품의 구성품들을 만들어주시는 직접 예. 그런 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아 그래요? 협력사와의 미팅을 위해 찾은 이곳. 네, 미팅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선물 패드만 올리면은 그게 네. 진짜 외부에서 방열이나 뭐 방수를 하는데 효과가 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그게 서멀 그리스라는 거를 기구하고 그 서멀 패드 사이에 네. 네. 저희가 칠해주면은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무슨 그 어떤 기능과 이 재질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참 동안 토론을 하고 열띤 얘기를 하시는지. 사실 외부 환경에서 동작을 하니까 예. 불규칙적인 이런 외부 환경에서 예. 견딜 수 있도록 하려면은 저희는 이런 부장님과 같이 저희의 재질이라든가 네. 아니면 방수 방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하던 거 계속 하시죠. 예. 모든 기술의 집약체인 전자회로 기판을 보호하는 케이스. 외부에 노출되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을 거치는데요. 내일로 도약하기 위한 이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네, 이렇게 열띤 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나와도 전혀 모르잖아요. 예, 전혀 존재감이 없고 방해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조용히 집에 가려 합니다. 예, 오늘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안녕. 네,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 근데 이 기술 자체가 네. 굉장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을 인식을 해요. 차량도 인식을 합니다. 옷을 던졌더니 옷은 인식을 안 해요. 정말 사람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가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가끔 술을 먹으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런 것도 사람으로 쳐주더라고요. 아... 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야 어떤 그런 기술을 저희는 저는 직접 가서 좀 체험을 해봤는데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사실 1년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때 이후보다 굉장히 업데이트된 부분이 많아져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뭐 수익 구조라던가 뭐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으로 들어간다던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고객을 확보할 건지 그 지금 알테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어떤 계기로 만나셨어요? 두 분은? 아, 저희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예. 그때는 조금 부족했어서. 아, 미흡하다. 네. 네. 하지만 그래서... 또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우선 저희의 뭐 1차원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예, 예. 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설치함으로써 얻게 예. 되는 뭐 수익 같은 게 저희의 1차적인 수익이겠죠. 제조업 회사로서의. 예.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이렇게 수집되는 교통 데이터를 예. 이제 경비원분들이나 관리자가 보다 스마트하게 불법 주정차나 실시간 교통 정보를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받게 되는 월 수익이 될 수 있겠고요. 저희 알테이가 진짜 꿈꾸는 궁극적인 최종의 수익 모델은 이제 이렇게 사유재 수입, 그러니까 교통 데이터를 수집해서 커넥티드카 분야의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게 1년 전과 좀 달라진 점입니까? 네,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된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기술 자체는 굉장히 필요하고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현재까지는 아직은 좀 아이디어 단계고 지금 이제 막 실현하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충분히 경쟁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조금 그 진입 장벽이 낮은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센서를 통한 데이터들인데 그 데이터는 그럼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사실 뭐 당장 경비원분들에게는 불법 주정차 정보라든가 아니면 실시간으로 뭐 차가 어떤 식으로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차량의 종류라든가 위치, 실시간 통행 상황 또 시간대별 통행 상황 같은 정보들을 분석해서 커넥티드카 분야의 기업들에게 데이터 API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사업 모델이고 또 꿈꾸는 가치관입니다. 그 아까 사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지에는 아직까지 그 유사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띄고 있는 경쟁자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창업가로서 새로운 시작을 개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경쟁자가 없다라는 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굳이 사유지에
그런 지능형 CCTV라던가 그런 것들을 설치하면서까지 데이터를 얻어야 될 그런 니즈가 있나요? 우선 한국만 하더라도 사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국토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이런 커넥티드카의 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유지에 대한 교통 데이터는 분명히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자체적인 전망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얻게 되는 교통 데이터적인 수익을 다시 사유지와 공유함으로써 어떤 안전시설물을 납품하지만 신개념의 손익분기점, BEP까지 제시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흥미롭게 받아들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유지는 얼마나 인터뷰해 보셨나요, 혹시? 처음에는 발로 많이 뛰었고요. 처음에 했던 곳은 이제 강남이나 역삼동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돌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짜 발로 뛰어봤을 때는 일단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또 저희를 너무 이쁘게만 봐주셔서 너무 좋게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진짜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했던 거는 박람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사유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관련된 분들까지 많이 만나 뵀었고요. 예, 얘기 끝나셨나요, 두 분? 예? 아직 조금 더 남았는데. 아, 그래요? 야, 뭐 지금 100분 토론 보는 줄 알았어요, 두 분이. 정말 그 1년 전보다 많이 또 업데이트 돼서 예,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 저는 이제 현장을 좀 갔다 왔잖아요. 조직 문화가 좀 특이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뭔가가 좀 달랐던 게 일단 그 그냥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이 직원들한테 형. 막내예요. 막내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막내예요. 직원들 중에서 가장 어리고 네. 형이라고 부르고 뭐 출근 시간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냥 마음대로 출근을 해요. 저녁에 나와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뭐 이런 조직 문화가 다 있을까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아주 중요시 여기는 거는 예. 스타트업은 소수 정예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일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고 예. 뭐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면 하드웨어. 그 안에서도 완전 세분화돼서 자신밖에 할 수는 없는 일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 그 일을 미루게 되면 결국 또 그 일을 책임져야 되는 건 자신이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선에서는 자유롭게 출근을 하되 예예. 대신에 재밌게 일을 하자. 이게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입니다. 뭐 굉장히 뭐 자유롭고 개방적인 것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이랑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공공기관이 일하는 그 근무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또 대응도 또 신속하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네.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서대문구청과 처음으로 이제 공공기관과 일을 같이 해봤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정해진 업무 시간이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 담당 다들은 이제 그 시간에 최대한 일을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누구보다 좀 그래도 열린 마인드로 그렇죠. 회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자, 뜨거운 청년, 우리 스타트업의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가올 V2X 시대의 가장 큰 데이터 회사가 될 RTA 이태우 대표입니다. 저희 RTA는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와 같은 사유지 내에서 기존 CCTV의 지능화를 통해 스마트한 안전 시설물과 또 관리자나 사유지의 주인이 보다 스마트하게 교통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저는 현재 2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고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처음 스타트업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자 했을 때 그 시작이 너무 막막해서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 포탈에다가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면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세 가지 정도의 요건으로 추려질 수 있겠더라고요. 가장 먼저 업무적인 경험이었습니다. 3년 전이면 23살에 불과했던 저였기 때문에 사실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해서 몇 년간 관련 업무를 쌓는다는 건 조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적 인프라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업무적인 경험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관련 업계에 아시는 선배님이나 뭐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좀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스타트업이라는 것에 종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계신지조차 잘 몰랐어요. 세 번째로
마지막 키워드는 자본금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은 과외를 해서 벌었던 한 100만 원 정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3년간 제가 스타트업을 운영해 오면서 그 돈이 아주 핵심적인 자원으로서 활용된 적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세 가지 조건 모두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이런 자격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채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훌륭한 기업의 대표님들보다 더 많은 실수들을 저질러가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했던 실수들 중에 가장 큰 실수였고 그래서 되돌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던 두 번째 파이라는 걸 말씀드려볼까 해요. 혹시 두 번째 파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단어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이 두 번째 파이라는 걸 깨닫게 된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스타트업을 시작했을 때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는 정말 단순한 컨셉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운전자가 우회전하기 전에 어떤 위험 대상이 있으면 신호 형태로 알려줄 수 있는 신호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었고 지금 생각해 보더라도 그 순서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은 어떻게 하면 제가 만들 이 제품이 고객이나 나아가 투자자에게까지도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 제품은 정말 이쁜 제품으로 세상에 짠 하고 태어났어요. 이 이쁜 제품 덕분에 저희는 KT 회장님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박람회인 MWC에도 메인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됐었고요. 또 그곳에서도 저희의 제품은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많은 유명 인사분들이 계셨고 그중에 페이스북의 부회장님이신 이전에는 구글의 부회장님이셨던 분이 저에게 오셔서 와, 이 제품 너무 매력적이야 칭찬을 한마디를 해주고 가셨는데 그런 유명 인사의 칭찬 한마디 덕분에 세계적인 언론은 또 저희를 주목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거의 연예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해졌겠어요. 그렇게 자신감에 차서 저희는 이 제품을 당당히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결과는 예상이 되시나요? 정말 단 한 명의 고객도 저희 제품을 사주지 않았어요. 이때 저희의 첫 투자 유치도 시도가 됐었는데 투자자분들 역시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투자자분께 여쭤봤습니다. 왜 저희 제품은 이렇게 이쁜데 매력적인데 투자를 해주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또 정말 착한 VC분께서 저희에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정말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를 난 잘 모르겠어. 너네가 정말 이 신호등을 잘 팔았다고 자정을 해보자. 그러면 너네 또 다른 버전의 신호등을 만들어내겠지? 그럼 결국 너네는 이런 안전시설물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내는 안전시설물 분야의 슈퍼마트밖에 되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이런 슈퍼마트에는 관심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못해.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말의 뜻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일은 투자자나 고객까지도 열광을 하고 있는 다른 유명한 하드웨어 스타트업 분들과 저희의 차이를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발견한 차이점이 바로 오늘 제 강연의 주제인 두 번째 파이입니다. 이 유명한 하드웨어 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것,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분들이 꿈꾸는 어떤 최종 성장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저희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이 이쁜 제품을 만드는 것에만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정작 저희 회사가 어떻게 커가야겠다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분들은 정말 뚜렷한 더 큰 시장과 더 큰 성장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그걸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던 거죠. 저희는 이걸 깨닫고 이 두 번째 파일을 교통 데이터에서 찾았습니다. 교통 데이터에서 찾기 전에 저희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만들었었지?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잖아. 그러면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볼록거울이나 과속방지 터커 같은 어떤 구시대적인 시설물밖에 존재하지 않고 있어. 아 그래? 그러면은 그게 뭐 왜 문제였는데? 그런 구시대적인 시설물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전체 교통사고의 37.1%나 사유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그래서 우린 이걸 만들었어. 잠깐만, 여기서 놓친 게 있었습니다. 과연 구시대적인 시설물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안전사고 뿐이었을까요? 여기에서 저희는 교통 데이터를 찾아냈습니다. 뭐 이미 우리 주변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자동차 혹은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커넥티드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커넥티드카 기업의 입장에서는 교통 데이터는 아주 중요한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한국만 하더라도 전체 국토의 60%에 육박하고 있는 이 사유지라는 공간은 아직까지 첨단 시설물이 없었기 때문에 교통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해왔고 이를 활용한 콘텐츠는 아예 건드리지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곧바로 피보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운전자가 우회전을 할 때 경고를 주는 신호등에서 교통 데이터를 수집해서 좀 더 효율적인 신호등을 설치해 드릴 수도 있고 또 1차원적으로 경비원분들과 같은 관리자가 보다 스마트하게 뭐 불법 주정차나 실시간 교통상황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렇게 수집되는 사유지 교통 데이터들을 이제 커넥티드카 분야의 기업들에게 폴당 4원 정도의 과금을 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이가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수많은 뭐 예비 기업가 분들은 제가 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딱 한 말씀만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스타트업을 시작하시고 싶은 건지 아니면 슈퍼마트를 하시고 싶은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요. 만약 그분들이 오늘 제 강연을 통해서 제가 허비했던 2년이라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면 그분들은 저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나은 교훈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알테이 이태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굉장히 그 원숭이 띠 친구가 아주 재주가 많네요. 예, 아주 강연도 똘망똘망하게 잘하고. 야, 이게 이 나이에 사실은 그죠? 우리가 파이에 두 번째 파이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저는 20대 그때는 그냥 초코파이 정도의 군시절에서 그거밖에 몰랐어요. 30대가 되니까 와이파이 정도 알게 되고 그런 느낌인데 이 두 번째 파이를 통한 어떤 깨달음을 확실하게 얻었습니다. 예, 우리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말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의심이 가더라고요. 어떤 의심? 네. 어떤 의심? 또 너무나 이렇게 말을 잘하다 보면 또 다른 형태의 그런 또 이렇게 좀 뭔가 과대포장된 게 아닌가. 말을 일단 잘하니까. 말을 너무 잘하니까요. 예예. 예. 네. 거기에 대한 반박. 말 잘하니까 말로 한번 반박을 해주시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아직까지 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예. 오히려 저희에 대해서 많이 뭐 기대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저희가 헤쳐나갈 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잘해야겠다라는 네.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지고 사는 편입니다. 예. 사실 뭐 말을 너무 잘하겠다라는 의미가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1년 전에 봤을 때보다 또 너무나 그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고 또 그런 고민을 끝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실행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에 비춰봤을 때 저희가 좀 놓친 부분도 예. 아쉬움도 좀 느껴졌고요. 1년 전에 약간 엉망으로 보셨나 봐요. 그때는 이제 어린 친구들로 봤죠. 예. 네. 또 과감하게 뭐 스타트업이 피보팅이 굉장히 쉽다, 유연하다라고 하지만 그걸 실행하는 건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피보팅한 아이템에 대한 그 시장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있길래 그렇게 그 자신감이 이렇게 확 나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의 가장 기반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인 제품 자체의 시장 전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공도로를 대상으로 매년 정부가 한 4.1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구시대적인 시설물들을 첨단 시설물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집계된 바가 없는데요.
사유지가 전체 국토의 60%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 이상의 시장 규모는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2019년도까지 퀀티티카의 시장은 1000억 달러에 육박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그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큰 시장 규모 정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제일 현명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서울에서 한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과 경동 시장, 감독개비 야시장을 다 합한 그런 시장, 큰 시장이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러다 보면 더 크지 않을까요? 예, 좀 웃어줘요. 아, 네. 분위기 딱딱하니까 좀 어려운 얘기라 나도 뭐 끼어들고 가고 싶단 말이에요. 예. 야, 그럼 사실 그 중간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템을 바꾸는 게 이게 쉽지가 네. 않잖아요. 그쵸.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저희가 아까 강연에서 네. 정말 이쁜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자신의 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정말 이뻤지만 정말 잘못 만들었다고 판단을 했던 건 그 제품은 볼라드 타입이었습니다. 즉 지면에 박아서 사용을 하는 신호등이었는데 지면에 박게 되면 예. 단순한 일단은 생각으로도 공사를 바닥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닥을 전부 다 파야 되고 그 비용은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예. 한 대를 설치하는데. 그리고 양산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어려운 말로는 알값, 뭐 조금 쉽게 말해선 곡선을 어떻게 처리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양산을 했을 때 가격이 천차만별로도 달라지는데요. 네. 저희는 이런 것들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말 이쁜 곡선을 활용하고 정말 이쁘게 만들다 보니까 이 제품을 양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는 몇백억이 드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보통 피보팅을 하면 이제 팀이 와야 되거나 좀 그 팀이 좌절을 하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RTA 같은 경우는 피보팅을 하면서 팀이 좀 더 단단해졌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뭔가 CEO로서 그런 팀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노하우가 있다라던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팀을 더 구성해서 더 단단하게 가져갔는지 예. 예, 그런 게 좀 거기에 제가 좀 더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그건 저는 현장에 가봤잖아요. 다 형이에요. 다 형. 상현이 형, 잘 지내죠? 네, 잘 상현이 형, 막 이렇게 부르고 다 형이고. 그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떤 막내로서의 어떤 노하우, 이단, 이건 진짜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피버팅을 처음에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뭐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제가 다시 처음부터 제품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갑자기 반말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들었다 놨다 가는 거죠, 그죠? 예. 우리 제품을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예.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정말 전부 다 내일이라도 찢어나갈 분위기였어요. 내일도 아니고 당장이라도. 근데 제가 그때 말했던 거는 이 두 번째 페이라는 거를 깨닫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찾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그런 와중에 제 리더십이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 뭐 많게는 5살 이제는 저보다 10살이 더 많으신 분들이 저랑 함께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에게 제가 어떤 타이트한 일정을 말씀을 드려도 절대 제대로 지켜지진 않아요. 네. 그분들을 제가 다 컨트롤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평적인 문화에서 평소에는 형님을 지칭을 하고 다 같이 회의를 할 때는 제 말을 좀 듣자라는 의미에서 얘들아 한번 모여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는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머리를 조금 쓴 게 예를 들어 10일 안에 해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예, 예. 저는 조금 더 앞당겨서 한 7일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7일 안에 해내지 못했을 때 예. 제가 힘들게 3일을 더 늘려봤습니다. 꼭 해내야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잔머리를 굴려서 선의의 거짓말을 조금 하면서 예. 컨트롤을 해가고 있습니다. 명분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노하우가 이렇게 방송에서 공유가 돼도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사실 조금 큰일 난 게 이제부터는 좀 더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예. 한 반토막 내가지고 5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예. 또 걸렸네요. 또 얘기하셔서 직원들 다 볼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좋은 기술에 다른 어떤 경쟁사들이 있나요? 사실 뭐 안전시설물을 만들어내는 업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아니면 뭐 볼록거울과 같은 시설물들을 만들어내는 업체는 많지만 예. 어떤 첨단 시설물을 저희와 같이 사유지를 대상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있다면 그런 결국에 그 데이터를 이제 커넥티드카에 공급을 하겠다. 커넥티드카가 뭐 아까 19년도에 뭐 100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거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사실
그 정도로 시장이 성숙되고 준비가 됐는지도 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기술이 바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건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기술이 아직 성숙되지 않, 그 정도로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커넥티드카나 뭐 자율주행 자동차 등 아직 뭐 법제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뭐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관자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장의 그런 미성숙한 시장이나 그런 리스크까지도 감안하고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구글 맵스나 히어사와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에서 교통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커넥티드카 분야의 기업들에게 제공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히어사 같은 경우는 오로지 또 그 데이터 API 형태의 그 콜당 요금만을 과금을 해서 상장까지 한 기업이고요. 근데 저희는 사유지를 선정을 하겠다는 거고 그 개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미 일반 도로는 개발이 되어 있고 사유지는 개척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거를 뭐 개발을 하기에 뭐 롤모델이 없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가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단계는 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나요? 아, 좀 더 뭐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하면서 가면 훨씬 더 그 로드맵을 잘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자, 스타트업이 업되기 위해서는 그 부지런히 또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멀리, 더 안전하게 세계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죠. 자, 이건 알고 가! 인공지능 기술의 눈부신 발달.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자율주행체가 실현되고 있어. 작년 8월 싱가포르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한 세계 최초 자율주행 택시.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위해 MCT라 불리는 무인 자동차 전용 도시가 만들어져 화제를 모았지.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차 실험 도시인 KCT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그럼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떨까? 한 조사에 따르면 긍정적인 기대만큼이나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 특히 시스템 오류나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야. 실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 지 1시간도 안 돼 충돌 사고를 일으켰어. 심지어 작년 7월 자율주행 모드로 주행하던 운전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전성과 과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지. 이에 보다 빠른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도로 인프라의 재구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미래 도시의 모습. 생각만 해도 근사하지 않아? 결국 미래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단순한 기술만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시스템의 문제라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지? 네, 이건 또 알고 가야 됩니다. 네. 예, 그 자율주행차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어떤 회의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다가올 미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자, 멘토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 과연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된다면 네. 시간적인 자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복잡한 주차난도 해결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차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그 근처에 대한 정보도 취합해서 다시 저희가 원하는 지역에서 차를 탈 수도 있고요. 예. 그러한 형태로 뭔가 시간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런 스마트 시티 교통 데이터 기반으로 된 인프라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태우 대표님 같은 그런 스타트업, 이와 같은 스타트업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지 이 자율주행차 시대를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그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그 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준비됐습니다. 아직 작은데, 아직 좀 어떤 젊은 어떤 26살 원숭이 띠의 어떤 패기가 안 느껴집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공식 질문 드릴게요. 자, 대표님에게 교통 데이터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허블 우주 망원경입니다. 뭐라고요? 허블 우주 망원경. 허블이요? 네, 그렇습니다. 허블?
허블 우주 망원경이 뭐냐면요. 예. 그 지구에서 이제 뭐 별이나 달을 관측해 보면 그 날씨 영향 때문에 관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망원경을 우주로 쏘아 보내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원하는 대상을 관측할 때 쓰는 그런 우주 망원경입니다. 예예예. 제가 교통 데이터 솔루션을 발견하기 전에는 너무 이른 나이에 시작을 했다 보니까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야지 할 때에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되게 막막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 데이터라는 걸 알게 된 후에 아 어떻게 성장해야겠다라는 뚜렷한 목표치가 생겼기 때문에 저에게 교통 데이터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허블을 잘 몰라서 허재 우리 멘토님은 알잖아요. 같은 허니까. 그러니까요. 좀 그렇죠? 비슷하니까 예. 좀 예. 어떤 그 이런 느낌 어떤 있죠. 답변을 네. 괜찮나요? 괜찮나요?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앞으로 어떤 런웨이를 꿈꾸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계속 소개해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저는 다가올 V2X 시대에 가장 큰 데이터 회사로서 LTA를 네. 키워가고자 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목표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예. 2년 안에는 지금 뭐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교통 데이터를 진짜로 커넥티드카 분야의 기업에게 제공하는 회사로서 성장을 해 있을 거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뭐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이런 해외로까지 사유지에 저희 스마트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하도록 노력하고 성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그 대표님에게 어떤 멘토링을 꼭 해주고 싶으십니까? 사실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예. 그 RTA에 갖고 있는 대표님의 그 신념이나 예. 그리고 진정성, 열정 이런 것들을 너무나 충만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고 또 성공해야지만 그 대한민국의 미래가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나이가 굉장히 어리시잖아요. 앞으로 그런 목표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 단시간 내에는 또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일회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전진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저는 우리 그 대표님을 보면서 26세 나이에 아직 젊고 이 회사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그 어떤 다른 에너지가 있어요. 열 에너지, 역학 에너지 같은 것들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는 발전이라고 표현한다고. 발전. 이 회사는 발전할 것이다. 라고 저도 한번 총평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더욱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변화를 기다리며 꿈틀꿈틀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바꿀 주인공은 나야나 바로 나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술 창업 러닝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고요. 또 굉장히 긴장했지만 재밌게 MC분 덕분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가다 보면 그 길이 설사 조금 잘못된 길이었을지언정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분명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교훈을 얻게 되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왕 하는 거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일을 좀 즐기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힘들어도 최대한 기왕 하는 거 재밌게 뭐 그렇게 항상 웃으면서 임하시면은 운도 같이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